나왔다. 어디서 나왔다. 지금 알아서 나왔다. 예. 천천히.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입질의 추억입니다. 오늘은요 조금 흥미진진하면서도 징그러운 그런 컨텐츠로 준비했는데, 자 여러분 방어 사상충이라고 혹시 아십니까? 그 바닥 기생충 하면은 흔히 이제 아니사키스, 고래충을 떠올리곤 하는데요, 최근에 겨울 방어가 굉장히 핫한 인기를 끌면서 또 동반 상승한 인기 기생충이 최근에 영화 기생충이 또 오스카상을 또 휩쓰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잖아요. 오늘 제가 준비해온 기생충은 최근에 가장 핫한 핵감 중 하나죠. 방어, 특히 대방어에서 요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입니다. 이름하여 방어 사상충이라고 하는데요,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요 방어 기생충이 방어의 근육 속에서 기생을 합니다. 그러면서 얘네들은 방어 피를 빨아먹으면서 살 텐데요, 요 녀석을 민물에 넣었을 경우에 요 몸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그게 궁금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. 자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.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. 살아있는 방어 사상충이죠. 수돗물을 붓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. 실험을 하면서 느낀 것은요, 앞서 제가 횟집에다가 기생충을 좀 모아달라고 했어요.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포를 뜨는 과정에서 나오는 기생충을 적출하는 것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요 칼날에 살짝만 대어도 이 기생충이 터집니다. 그래서 얘들이 나오자마자 금방 죽어버려요. 굉장히 연약한 생명체죠. 물에 넣어놨을 때 빵 하고 터진 것은 온전하게 상처 하나 없이 깔끔하게 살아있는 기생충이었지만 여기 터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자, 방어 사상충이라고 하잖아요. 이 방어 기생충은 고래충하고는 근본적으로 종류가 다른 녀석입니다. 고래충 같은 경우는 몸속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 위장을 뚫고 나가려는 습성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죠. 엄청난 통증을 소발합니다. 반면에 이 방어 기생충은 이 인체에는 아직 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다만 기생충 하면은 아직까지도 효모 물질, 질병 매개체로 인식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. 아 이게 또 생김새가 엄청나게 길어요. 거의 뭐 지렁이 이상 길기 때문에 겉모습은 굉장히 싱그럽게 생겼지만 얘들이 몸 밖에 나오게 되면은 진짜 별거 없다. 한 시간 정도 바깥 공기 쐬어주면은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냥. 이야 이거 진짜 상징적인 거네. 이 방어 기생충이 어떻게 방어에 살 속에 자리 잡고 기생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드릴게요. 보통 이런 기생충들은요 먹이 사슬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. 종숙주라고 하잖아요. 이게 최종숙주인데 고래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최종숙주가 고래이기 때문에 고래 뱃속에 들어가야지만이 성체로 자랍니다. 성체로 자란 고래충은 무려 길이가 10cm에 이른다고 해요. 제가 물고기 손질하면서 기껏해야 한 3cm 정도밖에 못 봤는데 10cm 되는 고래충이면 얼마나 징그러울까 상상도 하기 쉽습니다. 이에 반해서 요 방어 사상충은요 그냥 기본이 30cm는 됩니다. 예, 그리고 다 자라면은 50에서 60cm까지 자란다고 해요. 그리고 이 기생충은 순놈과 암놈이 있는데 순놈은 좀 작고 암놈은 깁니다. 그래서 왜 그 방어살에서 이게 길게 뽑아내는 그 방어 기생충은 대부분 암놈이라고 보면 되고요. 순놈보다 더 오래 생존합니다. 왜냐면은
암놈과 순놈이 이 방어 속에서 이 짝짓기를 하게 되면 순놈은 바로 죽어버립니다. 죽어버리면은 그게 사체가 되고 결국에는 방어의 면역 체계에 의해서 쪼그라들어서 결국 노가 없어져 버리죠. 그에 비해서 암놈은 알을 몸 안에 가득 품고 산란기를 기다리게 됩니다. 산란체가 되면 방어 기생충은요, 충체의 일부를 방어의 껍질을 뚫고 바깥으로 내밉니다. 그리고 나서 거기에 알을 낳는 게 아니라 무려 새끼를 낳아요. 그러니까 난태생이라고 알려졌습니다. 몸속에서 새끼를 부화해서 진짜 뭐 수천 마리를 바닷속으로 방사합니다. 우리 눈에는 거의 보이지도 않을 그런 작은 새끼들이 그런 바닷속에 떠다니다가 누구한테 잡아먹히냐? 물벼룩 같은, 크릴 같은 작은 갑각류가 그걸 잡아먹게 되고 그것을 좀 더 큰 새우가 잡아먹게 되겠죠. 그리고 그것을 어린 방어들이 먹게 됩니다. 방어 뱃속으로 들어온 이 충체는요, 성체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자격 요건을 갖춘 거죠. 처음에는 방어의 몸속이 아니라 부레로 들어간다고 알려졌어요. 그리고 부레에서 짝짓기를 한다고 알려졌는데 그리고 나서 짝짓기를 한 수컷은 죽어버리고 암컷은 이제 살 쪽으로 이동을 하죠. 그래서 방어회로 떠보면은 주로 이제 피가 많은, 피가 몰려있는 그런 근육이 있습니다. 주로 이제 혈압육이라고 하죠. 혈압육이나 뭐 살살, 새빨간 그런 살, 그리고 꼬리 쪽에 특히 많이 박혀있기도 합니다. 그 속에서 이 방어 기생충은 방어의 체액과 피를 먹고 싸고 먹고 싸고 하면서 그 안에서 둥지를 틀고 기생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런데요, 이 방어 기생충의 생활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. 이 방어 기생충이 왜 겨울만 되면은 대부분 사라지고 수가 줄어들까? 방어 몸속에 있던 기생충이 그때 다 빠져나가서일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그 방어가 산란하는 번식기, 이때는 방어 몸속에 기생충이 많이 득실될 때입니다. 여름 방어는 걔도 안 먹는단 말이잖아요. 이게 여름에 지방 함량이 낮고 맛도 없으니까 안 먹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 방어 기생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사실 횟집에서 잘 안 씁니다.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가을을 지나서 겨울만 되면은 싹 사라지고 없단 말이죠. 물론 겨울에도 나오긴 나오는데 진짜 한 100마리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5마리 나올까 말까. 여기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찾지 못했습니다. 대부분 이제 추측만 하더라고요. 왜냐면 아직까지는 요 방어 기생충에 대한 생활사가 100% 밝혀진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지금 추측을 한 건데 이런 거죠. 사실 이 방어 기생충은요, 고수온에는 굉장히 번식력이 강하다가도 그 찬 수온을 만나게 되면은 그냥 죽어버린다고 해요. 사실 우리가 회로 먹는 이 시기가 주로 겨울이잖아요. 한 11월부터 한 2월 요때인데 이때 잡히는 이 방어는요, 이 방어가 서식하는 수온이 보통 15도에서 한 18도, 한 요 정도 선입니다. 그러면은 사상충들은 이 활성도가 낮아지고 대부분 사멸이 된다고 해요. 아니, 그런 디테일은 또 어떻게 알아요? 그러면은 죽어버린 시체들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게 이제 방어의 면역력, 다양한 이유로 살 속에 녹아서 양분이 되지 않나. 실제로 방어 포를 떠보면은 이런 시체네, 시체. 네. 그런 거 이제 이런 게 까맣까맣한 거 안에서 죽어버린 거. 네. 얘네들이 이제 싱싱할 때는 얘네들이 활성화를 못 하니까 죽는 거고. 근데 얘네들이 오래 수조에서 안 팔리고 오래 있으면은 기운이 없고 힘이 딸리잖아. 그러면은 충들이 활성화되고 그런 거 같아요. 그 기생충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한마디로 사체죠.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먹었을 건데 알게 모르게 많이 먹었을 거예요. 하지만 뭐 아직까지 탈난 사람 없잖아요. 실제로 탈이 난다는 보고도 없습니다. 그냥 하나의 양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옛날에는 뭐 기생충이 뭐 식품에 났다 그러면은 이게 엄청난 클레임에 휩싸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생선에서 기생충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잘 처리해서 얼마나 위생적으로 손질해서 먹는가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로 이 방어 기생충, 고래충도 마찬가지지만 늘 자연산에 많이 기생을 한다는 점, 요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 양식 방어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. 자, 어쨌든 간에 이 최근에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휩쓸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아주 강력하게 빡 각인이 되고 저도 같은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. 아무쪼록 저의 기생충 영상도 여기 좀 잘 비붙어서 기생해서 조회수가 대박 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게 아닌데? 자,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무쪼록 오늘 이 얘기가 방어 기생충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신박한 정보였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
기다리세요.